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시장에서 유망 종목을 선정해보는 인심 좋은 종목 시간입니다. IBK 투자증권 반포지점의 김인석 지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유망주 바로 알아볼까요? 네네. 이제 미국 시장이 일단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시원한 그런 상승세를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에서도 뭐 한국 타이어나 엑터즈 소프트 여러 가지 종목들이 신고가나 아니면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결국 어떤 부분으로 봐야 되냐면 실적이 일단 되고 하반기에 일단 실적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이슈가 있는 종목들,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실적 개선이 연평균,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이상 증가하는 그런 기업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온 종목은 거래소에서는 LG 유프로스입니다. 일단 네. 실적 호전 증망이 가장 예상되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는 인포피아입니다. 올 하반기에 실적 개선세가 가장 눈에 띄는 종목입니다. 네, 먼저 LG 유플러스 최근에 계속해서 고점에서 다소 좀 박스권을 이루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어떤 모멘텀들이 있는 건가요? 일단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일단 전고점 부근에서 시장에서 숨고르기 일단은 힘을 축적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실적 호전, 특히 통신업종 중에서 가장 그래도 경쟁사 대비해서 실적이 증가되는 부분이 가장 눈에 띕니다. 특히 일단 실질적인 합병의 원년이라 일단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일단 수익과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그런 해인 것 같습니다. 특히 LTE 가입자가 40% 달성을 했습니다. 2분기에만 70만 명 이상 증가하는 LTE 가입자 증가수가 나타나면서 40% 이상을 나타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실적과 연동이 되고 또 하나는 ARPU라 해가지고 사용자 1인당 평균 매출액 부분 그런 부분들이 증가세가 경쟁사 대비해서 가장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 영업이익률이 증가로 나타나죠. 그래서 경쟁사 중에 이익의 성장폭이 가장 크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2013년도에는 PR 대비 PR이 한 8.5배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주가 수준으로 PBR 기준으로 1.0배. 그런 결국 이익 증가세와 경쟁사 대비해서 증가하는 그 성장 속도를 감안하고 PR, PBR을 보면 현재 주가에서는 조정을 받았을 때는 하반기를 보고 좀 포트폴리오에 담아가는 모습, 그런 모습이 적시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하반기를 보자면 어느 정도 선까지 주가는 보고 계세요? 네, 현재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증가세를 본다면 제가 이제 통상적으로 인심 좋은 종목에서 말씀드린 종목들은 평균적으로 목표 수익률은 30에서 50% 정도를 많이 보고 예. 그런 종목들을 좀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분기보다는 반기. 이렇게 제가 1년이라면 또 너무 길고 이 시청자분들도 답답해 하실 거니까 보통 분기나 반기를 보시고 한 30% 내외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좀 중기적으로 보자라면서 LG U+ 코스피 시장에서 제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선 인포피아 앞서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품의 다변화를 통해서 실적이 좀 증가를 할 것이다 네네. 라고 해주셨어요. 제품이 어떻게 지금 다변화가 되고 있는 건가요? 제품 다양화가 일단 가장 큰 부분은 인포피아가 해외 매출처에 다양합니다. 네. 인포피아 하면 바이오센서 전문 기업으로서 특히 바이오 시밀러 이런 쪽으로 해서 각광받는 기업인데 일단 최근에 고령화 사회가 일본에 이어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들어가면서 특히 고령화 사회의 가장 큰 이제 수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2년 실적을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시면요. 2012년에 실적이 악화가 됐다. 그래서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시청자분들도 있을 건데 이러한 부분들을 자세히 뜯어보면 해외 매출 채권의 삼각 부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일시적인 부분, 특히 한차손까지 일시적인 부분으로 나오면서 2012년에 실적 악화가 됐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일단 2013년도에 되면서 일시적인 그런 악화된 부분이 해소가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실적 턴 어라운드의 원년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2분기 실적도 요번에 기대가 되는 부분도 그런 부분입니다. 2013년도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에서 30%, 아까 뭐 저희 앞에 말씀드렸지만 30% 정도의 매출 성장률을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네. 됩니다. 영업이익은 한 90에서 한 100억 정도로 보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당기순이익이 올 일단은 흑자가 되는데 흑자 규모가 이 인포피아라는 회사의 전체 매출을 가져오는 그 매출 증가율 대비해서 꾸준하게 그 이상으로 일단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큰 특징이 바이오 업체들이 가장 큰 부분이 R&D 인력입니다. 네, R&D 인력이 그렇죠. 꾸준하게 그다음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기업의 성장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R&D 인력이 60여 명 정도를 꾸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술 개발에 계속 지속적인 투자를 한다. 이런 부분은 결국은 이제 실적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혈당 측정기 기본 사업 말고
그 콜레스테롤 측정기, 면역 진단기 이런 부분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기업들, 해외 기업들 동남아나 유럽 쪽 이런 쪽으로 진출이 되면서 이런 실적이 올해 2013년도에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직결을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좀 보시면 되고요. 특히 그러니까 주목을 해야 될 부분들이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입니다. 유럽 시장은 중남 동남아 시장과 더불어 가지고 주목을 하면서 매출 체크를 하시면 하반기에 그래도 가장 주목받는 중소형주가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반기에 가장 주목받을 것이다라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이렇게 코스닥 시장에서는 인포피아,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서는 LG U+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 오늘의 시간 IBK 투자증권 반포 지점의 김인석 지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